랭아,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식업 시장 규모 약 50조 원. 어플 터치 한 번이면 평균 30분 내외로 온갖 종류의 음식이 배달되는 나라, 대한민국. 육첩현상에 고봉밥을 즐겨 먹던 조상님들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은 탓일까요?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발달된 식문화를 자랑하며 해외에서 유입된 메뉴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저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지인도 충격받게 만든다는 한국식 변종 음식 답보를 소개합니다. 4위, 피자. 새우, 불고기, 닭고기,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 존재하는 모든 식재료를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피자는 원조 피자와는 조금, 아니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년간 피자헛, 미스터피자 같은 한국식 피자 맛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이 수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 방문해서 피자를 먹으면 대부분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요. 얇은 도우의 부실한 토핑, 심심한 맛 때문에 무언가 빠진 듯한 아쉬움을 느끼기 일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식 피자는 두툼한 두께와 화려한 토핑을 자랑합니다. 문어, 통새우, 스테이크, 단호박 등 도우가 마치 피자 재료를 지탱하는 접시인 듯 꽉 찬 토핑은 물론 특유의 퍽퍽함에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는 피자 끝부분에는 치즈나 소보루, 고구마 무스 등을 추가해 빵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죠. 게다가 하프앤하프를 넘어 무려 4가지 피자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피자도 있고요.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환영받는 한국식 피자, 하지만 이탈리아 현지인이나 크기는 대형 사이즈이지만 토핑은 다소 단순한 미국 피자를 즐겨 먹는 미국인들에게는 황당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김치찌개에 비빔밥을 넣고 그 위에 생크림을 얹는 듯한 일종의 괴식처럼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물론 일부 취향이 맞는 서양인들의 경우 혜자스러운 한국식 피자에 반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네요. 비록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와는 도우에 치즈 및 토핑을 올리는 방식을 제외하면 비슷한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피자 업체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다양한 한국식 피자 메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네요. 3위, 뚱카롱. 동그란 모양의 머랭 크러스트 사이에 잼, 가나슈, 버터크림 등의 필링을 채워 만든 프랑스 쿠키, 마카롱. 작지만 진한 단맛을 선사하는 이 디저트에 한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며 이른바 마카롱 열풍이 시작되었습니다. 2-3천원대로 구성된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카롱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최근에는 900원짜리 가성비 마카롱도 등장했죠. 그렇게 잠깐 유행하고 말 거라 판단됐던 마카롱. 그러나 한국식 변종 스타일로 재탄생하며 아직까지 시장에서 굳건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뚱카롱 덕분인데요. 정통 마카롱은 필링과 크러스트 비율이 1:1이지만 뚱카롱은 크러스트 샌드 사이의 필링이 정통 마카롱의 3-4배는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포만감을 중요시하고 넉넉한 인심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간식 문화와 SNS를 통한 인증샷 열풍이 맞물려 화려한 비주얼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뚱카롱이 탄생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현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뚱카롱을 맛본 현지 파티시에들은 마카롱이 아니라 마카롱 샌드위치라며 한국식 뚱카롱에 대해 혁명적이라는 다소 놀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먹는 용도가 아닌 사진 찍기용으로 탄생했다며 뚱카롱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특한 3단 구조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는 게 포인트인 정통 마카롱의 우아한 맛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마카롱 본연의 바삭한 식감도 사라지고 생긴 것도 기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조 마카롱과 맛이 다르면 어떠냐며 뚱카롱을 환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마카롱과 비슷한 가격으로 풍성한 필링을 즐길 수 있으니 가성비도 높고 화려한 비주얼까지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뚱카롱. 이제 프랑스 디저트보다 한과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2위, 감자 핫도그. 우리에게 핫도그로 익숙한 길거리 음식이지만 사실 핫도그의 변형된 형태 중 하나로 막대기에 소세지를 꽂아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감싸 튀겨낸 이 요리의 정식 명칭은 핫도그가 아니라 콘도그가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화국 시절 독일계 이민자들이 텍사스에서 독일 소세지가 팔리지 않아 고안해낸 음식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민국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수십 년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취향에 따라 케찹이나 머스터드 소스를 발라먹기도 하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반죽 표면에 설탕을 뿌려 먹기도 합니다. 치즈, 가래떡 등을 추가한 다양한 콘도그를 맛볼 수 있는 콘도그 전문 체인점도 있고요. 이처럼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한국 변종 콘도그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메뉴를 꼽자면 단연 감자 핫도그 아닐까요? 감자 핫도그는 겉면에 네모난 감자 조각이 다닥다닥 붙은 콘도그로 1990년대 후반 만들기 핫도그라는 이름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바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콘도그에 감자가 추가된 맛으로 그다지 특
특별할 것이 없는 레시피이지만 맛은 기가 막힙니다. 가격 대비 크기도 커 한 끼 식사로도 무리가 없죠.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콘도그의 한국식 변종 음식 감자 핫도그는 이제 역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료가 감자와 달걀, 소세지로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흔한 재료인 것은 물론 햄버거 속재료나 피자 토핑으로 감자튀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한번 맛보면 다들 극호를 외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감자 핫도그를 뽑는 경우가 있고 구글에 코리안 콘도그라고 검색하면 우리나라 감자 핫도그 이미지로 도배가 됩니다. 일종의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로 외국인에게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전혀 한국적이지 않지만 한국 음식으로 유명한 이 감자 핫도그 처음 발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1위 양념치킨 마늘치킨, 마라치킨, 간장치킨, 갈비치킨 등 일반 후라이드치킨의 색다른 맛을 더한 다양한 치킨 메뉴를 자랑하는 치킨의 나라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닭을 튀긴 치킨이라는 요리는 미국 패스트푸드 브랜드 KFC를 필두로 서양권에서 시작됐지만 한국만의 매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려 만든 양념치킨은 한국에서 재탄생된 대표적인 변종 음식입니다. 물론 KFC에서도 스파이시 치킨이라는 이름의 양념된 치킨 요리를 판매해왔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양념치킨과는 그 맛과 형태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양념치킨은 한국 고유의 양념, 고추장에 마늘, 물엿 등 여러 재료를 갈아 만든 소스에 후라이드 치킨을 버무린 요리로 1980년대 후반 멕시칸 치킨의 창립자인 윤종길 씨가 처음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당시 치킨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양념을 개발했고 이후 치킨을 주문하면 양념치킨 약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으로 홍보를 했더니 두 달 만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후 윤종길 씨에게 양념치킨 비법을 전수받은 페리카나 치킨 창업주 양익원 씨가 양념치킨을 메인으로 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내면서 전국적인 치킨아리가 시작됐죠. 한국식 양념치킨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미국 위키피디아에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으로 그 역사와 다양성에 대해 자세히 서술돼 있을 정도이며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에서 한국식 양념치킨을 다룬 기사도 여러 건입니다. 실제로 한국 양념치킨에 열광하는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물론 양념치킨을 엄연한 한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양 음식에 100% 한국식 양념이 접목돼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메뉴가 탄생, 한국만의 독자적인 메뉴가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국 먹거리 유행은 그 흐름이 매우 빠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요식 업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만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기존 음식에 새로운 맛을 더한 퓨전 음식은 실패 위험성이 낮아 메뉴 개발자들이 주로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정통과 변형 사이에 늘 잡음이 많은 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시도로 새롭게 진화한 한국식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갑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한국식 변종 음식이 탄생해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